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57, 58, 아, 제제! 진짜 죽여버린다, 너나. 그냥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, 그냥 너무 소극적이야. 거의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면허를 땄어요. 2년. 해운대 갔다가 광안리 갔다가 이제 바다 보면서 이제 기분 전환 하고 왔습니다. 거의 좀 게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집에서. 아, 저 로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재밌어 보이진 않아서 그냥 저 약간 RPG 같은 게임을 잘 못해서 뭔가 좀 쉽게 질린다고 해야 되나? 자고 먹고 자고 먹고 가끔 놀러 한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 오랜만에 보고 코로나 심해서 막 에버랜드 그런 데 가고 싶었긴 했는데 못 갔고 잠 좀 많이 자고 룰 하긴 하는데 랭크 좀 별로 안 하고 다른 게임도 좀 했던 것 같아. 방송하고 친구들 보고 했던 것 같아요. 모이자 이러고 모인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제 캐리아 민서이가 집에 그냥 놀러 와도 되냐 해서 그냥 놀러 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한 명씩 모이더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은 그냥 예상한 성적대로 나온 것 같아요. 3등 정도 나오겠다? 뭐 운 좋으면 더 잘 나올 수 있고 아쉽기는 한데 또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냥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냥 지금 하면서 준비를 계속 했는데 막상 또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승리를 한 기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쉽네요. 아쉬운 기분. 그냥 아쉽다. 그냥 더 잘해서 이겨야겠다.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3등 일단 마무리해서 일단 순위를 좀 더 한 단계 위로 올리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더 제 포지션이기도 하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고 더 할 게 많고 주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포지션이어서 매우 만족합니다. 3등이면 팀 성적은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다 생각하진 않아서 서머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. 확실히 LCK는 좀 더 약간
프로 마인드십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선수들 수준도 엄청 높은 것 같아서 많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엄청 실감되진 않는데 그래도 응원은 해주신다는 분이 있는 게 좀 좋죠, 전. 일단 너무 아쉽고 그냥 다음 시즌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. 우승 못한 것도 아쉽고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워서 그런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. 팀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더 잘했으면 이제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라는 것도 이제 파악을 했고 좀 썸머 시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젠지전 1라운드? 1라운드 맞나? 윤혜랑 아칼리 했던 판이 1라운드 네, 가장 기억에 남아. 그때 잘해서 젠지전 때가 가장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. 시즌 중에 속상하게 안 좋은 일은 생각이 안 나요. 있었어도 빨리 없애버리고 다시 경기 집중해야 하니까. 담원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마지막 플레이오프 때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린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보강해서 운영으로도 이기고 막 싸움으로도 이기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. 무조건 어느 부분에서는 일단 다 밀렸으니까 네,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그 바텀에서 제가 사이온으로 구멍으로 막 크게 돌아간 거 있잖아요. 저희 팀이 상대 탑 쪽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살아남는 뭐 그런 장면 지금 생각나네요. 당연히 이겼을 때 딱 첫 번째 첫 경기 이겼으니까 좋다. 그냥 이기니까 좋다. KT전 아칼리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못했던 경기 제일 딱 두 장면 있는데 첫 장면은 센버한테 2대 0으로 깨졌을 때 생각나고 충격적이었어요. 제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 거기서부터 약간 하락세를 겪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그 뭐야 농심전 5세트 생각나네요. 아 그거는 승리의 그 짜릿함이 기억에 남아서 첫 경기 그 DRX 형 너무 긴장돼서 그 기억이 남는 것 같아. 꼭 이기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. 질 때는 그냥 다 그랬던 것 같아. 경기에서 질 때는 다 기분 안 좋고 좀 속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KT 전 때 이제 제가 MVP를 받았었는데 그 경기가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 전 경기에서 역전패를 좀 당했던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처져 있었는데 그 경기를 이기면서 다시 좀 분위기를 찾아온 것 같아서 그 경기가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항상 인터뷰 때 막 게임이 너무 재밌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. 저도 당연히 그런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가던 대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게임에 관련 없는 것들에서도 행복을 분명히 잠깐 얻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믿어지고 하는데 뭐 게임을 이겼을 때랑 또 뭔가 졌을 때 아 배웠다 이런 느낌은 그냥 9년 동안 하면서도 계속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또 제가 좀 더 형이잖아요. 다 동갑에 어리기도 하니까 막 좀 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좀 더 편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받는 건 이제 감사하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 노력해서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. 좀 더 노력해서
제일 기억이 잘 날 때이기도 하고 또 뭔가 감정 같은 것들도 제일 올라와 있을 때라 서로 얘기했을 때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럴 때 얘기해야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관영 코치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멘탈적이나 실력 좀 코칭 쪽이나 그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은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냥 너가 그 중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다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은 다 고마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팀들도 그렇고 그냥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저한테 도움 주고 그냥 힘 대주고 그래서 팀원들은 물론 다 너무 고생했지만 이제 감독님, 코치님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안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항상 자신감이나 그런 걸 얻게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그냥 직관성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. 저 2층에 그렇게 걸려있는 그런 메시지 좀 보고 많이 힘을 받고 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힘이 났죠. 2층에 보면은 그런 팬아트 같은 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받았거든요. 그래서 팬분들이 이런 것도 막 준비해 주시고 이쁘게 그려주시고 하니까 되게 거기서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냥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무조건 힘이 되고 이길 땐 또 응원에 보답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그런데 질 때도 또 응원해 주셨는데 지니까 기분 더 안 좋은데 그래도 다음 경기는 꼭 이겨야겠다 계속 응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아직 믿어주는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물론 이번 시즌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살짝 이 정도 소통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좋은 말도 해주시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9년이 어떻게 보면 꽤 긴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같이 뭔가 팬분들도 똑같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제 스프링 때 이제 팀워크를 별로 마찬가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별로 안 됐지만 서머 때는 그래도 다른 팀들의 팀워크를 조금 더 따라갈 수 있게 부족한 점들을 메꾸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스프링 때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썸머 때는 더 치열하게 더 썸머 때 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멘탈이라고 생각해서 경기 출전 안 할 때도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려 했지만 계속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. 불안한 모습, 불안정한 모습 그런 걸 없애고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이제 팬들을 이제 실망시키지 않겠다. 아쉽게 3등으로 끝나긴 했지만 썸머 때는 롤드컵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하고 가능하면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. 일단 개인 폼을 좀 올리는 것도 일단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 같고 성장이 안 밀리는 약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. 확실히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고 꼭 더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. 물론 잘하는 팀들이 많지만 딱히 못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팀들도 없었고 또 저희 팀의 문제점이나 또 제가 저희 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점들 잘 보완해서 썸머 시즌에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고 감사하고
뿌듯하기도 하고 다음 시즌에도 더 계속 잘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팬 여러분들이 응원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저희 팀을 응원해 주시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. 그냥 SK 와서 SK에서 그 경기장도 뭐 한 번도 안 가보고 형도 직접 뵈지 못했지만 그게 진짜 많이 아쉽거든요. 많이 응원해 주시면 항상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팬분들 응원 덕분에 좀 많이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한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응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통 많이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통이에요.